안녕하세요, 아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삼각대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죠. 자, 이건 삼각대를 왜 가지고 나왔냐? 어저께 제가 CCD 청소하는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삼각대도 이제 관리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삼각대 관리하는 거를 좀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그래요. 뭐 일반적으로 삼각대는 크게 이제 관리를 안 하죠. 관리할 이유가 거의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 장노출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이 아래쪽으로 물이 이제 많이 잠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삼각대 아래쪽에. 그래가지고서 갔다 오면은 이렇게 소금기가 염분이나 이제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요럴 때는 삼각대를 분리해서 청소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보통 삼각대는 뭐 행사 사진을 찍는다든가 산을 많이 가신다든가 뭐 그런 분들은 거의 이제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삼각대 이렇게 오래 써보니까 요거는 뭐 제가 이제 리뷰도 한번 했던 제품이고 그래가지고 받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깨끗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1, 2년 정도 쓰면은 꼭 바다에 들어가서 막 소금물이 닿는 그런 데가 아니어도 이 삼각대 사이에 계속 이 카본을 왔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가루들이 생겨요. 그래서 좀 조작감이 안 좋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삼각대는 자, 이렇게 이제 손으로 돌려서 푸는 방식이죠. 요런 삼각대들은 아주 분해하기도 쉽고 관리하기가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삼각대를 이제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삼각대 분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이제 다리를 뺄때 이렇게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풀어주죠. 그럼 쭉 풀어주면은 자, 끝까지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나사 돌리는 게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빠지죠. 자, 이렇게 빠지면은 삼각대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아래로 그냥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빼셨을 때 자, 보시면은 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플라스틱이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자, 이렇게 살짝 분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홈이 자,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요 홈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끼워가지고 다시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염분기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카메라에 가루나 있는 것들은 그냥 뭐 물에 적셔갖고 이제 닦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요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바닷물에 이제 많이 갔다 오니까 여기 이제 염분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럼 이제 부식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단, 보통 두 단. 자, 여기 아래 것도. 자, 많이 해봐야 여기 이제 두 단까지예요, 이렇게. 자, 근데 뭐 여기까지는 거의 이제 물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많이 들어가 봐야 이제 한 단, 두 단,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 정도 두 개씩만 다리를 빼가지고 자, 여기 아래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는 데는 다 분리하시면 돼요. 여기도 지금 안 뺐었더니 물이 이렇게 지금 차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셔가지고 저는 지금 여기 이제 스튜디오라 그러는데 집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욕조가 있죠, 욕조. 욕조에다가 뜨거운 물로 하시면 안 되고 뜨거운 물 하시면은 요 플라스틱이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변형이 돼가지고 찌그러들거나 그래버리면은 뭐 염분을 빨리 없앤다고 온도를 높게 하시면 안 돼요. 온도를 높게 하시면은 요게 변형이 돼가지고 나중에 결합이 돼도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냥 손에 더워가지고 약간 그냥 미지근할 정도. 그런 물에다가 한 20, 30분 정도만 담가 놓으시면 돼요. 담가 놓으시면 깨끗해져요. 그래서 다 깨끗하게 말린 다음에 분리한 대로 그 홈에 맞춰가지고 다시 결합해서 이렇게 이제 끼워주시면 되죠. 자, 여기 끼워주실 때도 이 안쪽에도 보면은 여기 앞에 보면은 자, 이렇게 홈이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위아래로 이렇게 홈이 있어요. 요 홈하고 요 안쪽에도 보면 이제 홈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을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걸 잠가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욕조에 안 넣었지만, 요걸 다 넣으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체결되는 요 부위가 있죠. 요게 이제 구리스가 발라져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물에 빠지면은 이제 깨끗이 닦아버리면 이제 구리스 성분이 다 날아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리스 같은 경우를 여기다가 이제 살짝 뭐 칫솔이나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쭉 발라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처음에 새거 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다 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구리스 같은 경우는 요런 거를 이제 그냥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저도 이거 뭐 특별한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니고 요게 이제 구리스를 한번 쳐봤더니 자동차 썬루프용 구리스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 고업용 구리스가 찐득찐득한 게 아니고 약간 투명 재질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한 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구리스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깨끗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 이쪽에 분리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분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렵진 않으니까 바다 쪽에 나는 많이 간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가끔씩 관리를 해주시면은 삼각대를 깔끔하고 이렇게 이제 요 부분이 모래 같은 게 많이 묻으면 아주 직직거리고 아주 느낌도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청소를 이렇게 이제 욕조에다 미지근한 물로 한 번씩 담궈가지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시기 전에 이제 구리스 같은 걸 하나 주문을 해 놓으시고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에는 체결 부위에는 이렇게 이제 구리스로 마감을 해 주시고 그러면은 삼각대를 아주 깨끗이 오래 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영상 찍어 봤는데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